안녕하세요.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. 눈이나 어깨 등등 다양한 마사지기 제품을 만드는 브레오의 손 마사지기입니다. 정확한 모델명은 브레오 WOWOS인데요.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좀 기괴하죠? 우리나라에도 브레오 공식 판매점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그런 곳이 몇몇 있고 이 모델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델명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는 않지만 대충 모양을 보시면 브레오 손 마사지기 H2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. 공식 판매점에서는 32만원 정도이고 네이버 페이 최저가는 25만원 정도인데 저는 미국 아마존에서 세일할 때 식비 비용까지 포함해서 $108 정도에 구매했어요. 요즘 비싼 환율로 쳐도 한 13만원 정도에 산 거니까 국내 가격과 엄청 차이나는 셈이죠. 이걸 8월 중순쯤에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해봤는데요. 우선 이게 얼마나 시원할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생각보다 공기압도 세고 시원한 느낌이에요. 버튼을 보시면 손가락으로 꾹 눌러야 할 것 같은 버튼이지만 사실 이건 정전식 버튼이고요. 처음에는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아서 고장난 건가?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버튼에 손가락을 대고 한 1초 정도 기다리면 버튼이 입력이 되는 방식이더라고요. 지압 모드도 어느 부위를 자극하느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5가지 모드가 있고요. 각 모드별로 강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. 한국 공식 판매점에서 만든 텐마인즈라는 브레오 앱과는 연동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.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브레오만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 앱을 통해서 연동하시면 돼요. 이 브레오 앱에서도 똑같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꽉 조여주는 시간을 5초, 10초, 15초 간격으로 변경이 가능해요. 사용자가 왼손, 오른손, 그리고 부위와 강도를 선택해서 작동할 수 있는 커스텀 모드도 있어요. 히팅 모드도 있긴 한데 엄청 따뜻한 느낌은 들지 않고요.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조여주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지만 시원했습니다. 지압이 나름 시원하게 잘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제부터는 단점도 말씀드릴게요. 우선 디자인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흉측하게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? 뭔가 도라에몽 손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물론 마사지 기능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요. 무게도 740g으로 손에 장착하고 움직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. 마사지 중에는 어디다가 올려놓으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뒷부분만 뚫려 있고 앞부분은 막혀 있다 보니까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이시나 열이 많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고 찝찝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. 내부가 이런 섬유 재질이어서 땀이 묻으면 나중에 냄새가 나거나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는 청소하기도 힘들 테고 그래서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일회용 장갑 같은 걸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포장을 뜯었을 때도 보니까 이런 걸 우려해서 그런지 일회용 비닐장갑이 여러 장 들어있더라고요. 손끝까지 마사지를 하려면 앞부분이 막힌 디자인이 더 효과적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통풍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점은 단점이긴 했어요. 또한 손이 좀 두꺼우시거나 크신 분들은 생각보다 입구와 내부가 좁아서 마사지기에 손을 넣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. 저는 다행히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안쪽까지 깊게 쏙 들어가는데 친구가 한번 넣어봤는데 넣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손이 좀 크신 남성분이시라면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봤어요. 그리고 충전 단자의 위치인데요. 하단에 보시면 이쪽에 마이크로 USB로 충전이 가능한 단자가 위치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아래에 충전 단자가 있다 보니까 충전기를 꽂으려면 제품을 뒤집거나 세워서 구멍과 잘 맞춰서 충전을 해야 하더라고요. 물론 그렇다고 엄청 힘들거나 빡빡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위치가 저에게는 충전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어요. 차라리 위쪽에 단자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.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건 마사지 후에 이렇게 손에 기괴한 자국이 남는다는 것이에요. 하지만 이건 뭐 금방 없어지는 거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더운 날에는 사용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손이 큰 분들은 집어넣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가끔 이 마사지기를 전시해놓은 게 있더라고요. 이런 데 가셔서 직접 해보시고 사이즈가 본인과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모양이 좀 흉측하긴 하지만 마사지 기능에 충실한 브레오의 손 마사지기 WOWOS 리뷰였고요. 앞으로도 더 신박하고 신랄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